세상에, 군인 위층 강의는 동물성 글루텐하고 이 식물성 글루텐이 너무 잘 먹어요. 오늘 우리 영자 여사님이 또 사장님하고 막 장박을 2, 3박을 때렸는데 고기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. 많이 나왔다기보다가 뭐 하루에 서너 마리씩 이렇게 나와서 20여 수를 준척으로 하고 갔거든요. 주차 여건도 힘들어요. 저 멀리 주차를 하고 짐도 좀 날라서, 낚시 포인트는 좋지만, 예, 그래도 따문따문 나옴으로 인해서 뭐 2, 3박에 걸쳐서 두 분이서 이렇게 20여 수 이상을 하고 갔거든요. 요즘 2, 3박 때려도 고기 나오는데 없거든요. 월은 안 나오고 전부 다 준척이야. 월보다 마리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걸어가야 된다. 차를 좀 멀리 대야 된다.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이 동물성 글루텐하고 식물성 글루텐을 또 같이 쓰면 또 중요한 거 있죠. 이 밑밥이 죽인다, 이거 뭐. 새우 쪼레기가 뭐 전국적으로 너무 인기가 많아요. 새우 쪼레기하고 황토 옥밑밥하고 섞어서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. 뭐 여러 개를 쓸 때는 밥맛이 사갑니다. 새우 성분이 많은, 동물성 성분이 많은 또 집어재가 되고, 요거는 황토를 또 많이 섞어서 기타 등등 뭐 요런 새우나 지렁이도 많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성분이겠죠? 네, 군인 위청 강에 고기가 안 나온다, 안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24시간 대기해서 낚시를 하니까 고기 나오네. 밤새 자다가 그 좋은 자리에서 고기 한 마리 못 낚고 나보고 채워서 보면 고기 없다 그래요. 뭐그 부지런하지 않으면 고기 잡기 힘들다는 거. 오늘은 5월 2일 군인 위청강 20마리 고기 올라간 거 봤죠? 그곳에서 잘 듣는 동물성 식물 글루텐, 식물성 글루텐과 집어재.